충정실록 9권 중종 4년 9월 29일 무어 두 번째 기사 1509년 명정덕 4년 전교 학의를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가사는 과연 부정하다. 가사의 딴 곡조를 이미 앞서 제정하였으니 반드시 회사에서 거듭 밝혀 읽히도록 할 것이다. 인산의 둔전건방의 묵은 땅을 개간하여 경작하는 것과 선사진을 옮겨 설치하는 것, 어적도를 막아 쌓는 것, 기한을 세워 도망친 노비의 송사를 결단하는 것 등의 합당 여부는 뒷날 부원군 이상에게 수의하겠다. 관원을 보내어 양민을 찾아내는 것은 비록 성종 때의 예가 있기는 하나, 지금 바야흐로 군적을 고치고 있으니 관원을 보내어 찾아낼 것이 없다 하였다. 충정실록 9권 중종 4년 9월 29일 무어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정전 연향 때에는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음악을 부르지 못하도록 한 것을 전에 이미 분부했으니 예관으로 하여금 거듭 밝혀 단속하고 검찰하도록 하라 하였다. 충정실록 9권 중종 4년 9월 29일 무어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9월 29일 무어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9월 29일 무어 여섯 번째 기사 대관이 전 일을 아뢰고 사헌부가 또 아뢰기를 의성 현감 김석필은 반드시 서경을 받지 못할 것이오니 갈기 바랍니다 하고 사관원이 아뢰기를 송사를 청단하는 관리들이 질질 끌어 결단하지 못하므로 적체되는 자가 많아 그가 앞에서 시끄럽게 정소하기에 이르렀으니 의금부 형주 장례원의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관리들을 도퇴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김석필은 서경받지 못한 지 50일이 찼으니 전조해서 처리하게 될 것이다.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관리들은 도퇴하도록 하라.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충정실록 9권 중종 4년 9월 30일 김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평 허지 정은 권희명이 전 일을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대개 감찰이나 수령 등이 서경받지 못하면 전조해서 스스로 갈게 된다. 김석필은 이미 여론 의논을 거두어 정한 것이니 만약 서경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전조의 책임이다 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9월 30일 김희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수령 및 감찰이 서경받지 못한 지 며칠이면 갈게 되며 또한 그 법이 대전에 실려 있는가 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9월 30일 김희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전일에 탔던 말이 대관문에 이르러 문턱을 지날 때에 지체하여 머무르며 의심하고 무서워하였으니 내성으로 하여금 세마할 때에 늘 훈련시켜 길들지 않은 것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9월 30일 김희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덕건대 계사년 무렵에 성종께서 지릉에 거둥하셨다가 대신의 부고를 듣고 복색을 바꾸셨다 하니 상과에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9월 30일 김희 다섯 번째 기사 대관이 전 일을 아뢰고 사관원이 또 아뢰기를 어제 도태할 일을 아뢰어 윤호를 내리셨는데 지금까지 성전이 없으니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관원을 도태시키는 것이 본원의 소임이 아니요 임무를 진퇴시키면 전조가 맡은 것이니 전조로 하여금 속히 도태시키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집사에게 가자한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도승의 법이 비록 대전에 있기는 하나 지금은 거행하지 않았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으므로 윤허하지 않는다. 도퇴하는 일은 상원원에서 반드시 들은 바가 있어 아뢰었을 것이다. 사람 쓰는 것은 비록 전조가 맡은 것이나 어떻게 능히 그 어질지 않음을 알아 도퇴시키겠는가? 사관원으로 하여금 도퇴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충정실록 9권 중종 4년 9월 이은 9월 1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충정실록 9권 중종 4년 윤 9월 1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관 이세인 지평 김식이 아뢰기를 집사에게 가자는 일을 양사에서 여러 날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체로 작상은
아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일의 종묘 제사 때에 집사에게는 그때 이미 가자 하셨는데 이제 또 가자 하시면 지극히 외람됩니다. 능에 참배하시는 날 비록 성상께서 효성이 감동되셨더라도 단지 물품만을 내리시면 족합니다. 어찌 외람되게 가자를 하셔야만 하겠습니까? 대전을 다시 인출할 때 대선을 취재하는 것과 도성 등의 조항을 삭제하여 국가에서 이단에게 현혹되지 않고 정도를 숭신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상께서 하루에 하늘의 해와 같이 밝으시므로 매사가 한결같이 정도에서 나와야 하는데 어찌 사도로 하여금 그 사이에 끼게 할수 있습니까? 하고 동지사 김전이 아뢰기를 상상께서 분부하시기를 대전을 고칠 때가 아닌데 어찌 고칠 수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폐지된 지 벌써 오래되었고 이 뒤에도 또한 다시 쓸수 없습니다. 이런 대전에 쓸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중에 쓰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인데 무엇이 의리에 해롭겠습니까? 또한 작상은 그렇게 외람되게 할수 없는 것이므로 아뢴 것입니다. 하고 이 세인이 아뢰기를 세종 성종 때에는 모두 관작을 아끼어 시행하고 주기를 가볍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마땅히 본받아야 할 바이니 속히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김식이 아뢰기를 요경이 범장한 물건은 그 수량이 외람에게도 많습니다. 만약 그 작물을 그대로 계산한다면 반드시 세 배나 되게 되어 그저가 지극히 중하니 가볍게 감하여 주면 불가합니다. 하고 김전이 아뢰기를 장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도피 중에 있는데 죽을 죄를 감하여 준다면 사람들이 어찌 두려워하고 끓이겠습니까? 마땅히 율대로 다스려야 하며 조금도 감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고 시도관 이사균이 아뢰기를 도승의 법이 비록 대전에 실려 있으나 그것은 시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인출할 때 당에서 삭제하여 버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 법이 비록 당초에는 세워졌으나 그 폐단을 알았기 때문에 뒤에는 시행하지 않은 것인데 삭제하는 것이 어찌 해롭겠습니까? 중에서는 보고 들으면서도 성상의 뜻은 알지 못하고 다른 도를 존승하여 믿으시게 될 조짐이라고 의아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하였다. 충정실록 9권 충종 4년 유연 9월 1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충정실록 9권 충종 4년 유연 9월 1일 경신 네 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황해도의 풍제, 수제, 충제는 근년에 없던 것이니 구제하는 여러 가지 일을 미리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충정실록 9권 충종 4년 유연 9월 1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윤대를 들었다. 공조 주아랑 최정이 아뢰기를 거기 생각하건대 군액이 비록 많기는 하나 그 수요를 헛불려 놓아 철호가 10분의 1이나 되니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군 안을 개정하는 것이 오늘날의 시급한 일이나 다만 조종대에는 보충대 같은 것과 양민인 지아비에게 시집가서 낳은 사람들일 경우 종양하는 길이 많았기 때문에 양민이 노상 많아 군액이 역시 넉넉하였는데 지금에는 군액의 수는 예보다 배나 되지만 종량하는 길은 매우 좁으니 비록 군적을 정밀하고 많게 하려 하여도 할 길이 없게 되고 맙니다. 대전의 향리, 영리, 염한, 목자한 등이 자기 여종에게 장가들어 낳은 자식들을 각각 그 아비의 역사하는 곳에 정략한다 하였는데 본 뜻은 오로지 기복, 공복의 친족이 노비가 되면 인륜을 손상 파괴하게 되기 때문에 마련한 것이니 진실로 좋은 법이요 아름다운 뜻입니다. 지금 사족 사람들이 자기 종에게 장가들어 낳은 사람들을 아비가 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양민에 속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복 공복의 가까운 친족이 종이 되어 역사를 하게 되니 상도를 무너뜨리고 풍속을 혼란시키게 되어 사족으로서 의관을 갖춘 사람의 자손이 도리어 향리나 영리의 자손만도 못하니 진실로 사체가 억울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만약 자기의 종에게서 보게 된 소생이라면 비록 음직은 없더라도 향리 등의 예의에 의하여 모두 보충대에 속하도록 하여 종량하는 길이 열리게 한다면 군액이 정밀하여지고 보인의 수요도 넉넉하지 못할 염려가 없으리라고 여겼습니다. 하니
병조에 명하여 이기에 하도록 하였다. 충정실록국은 충종4년 윤 9월 1일 경신 여섯 번째 계사 유순 김수동 박원종 성희안 민효정 이선 윤금선 신윤무 등이 의논드리기를 요동 불훌리의 지역이 우리나라의 용천 밀곳과 물길이 서로 멀지 않아 중국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몰래 서로 왕래한다 하므로 과연 이런 폐단이 있다면 금하에 방지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근방의 선산포진은 본래 외를 방비하기 위한 것인데 그 도에 외변이 없으니 이 진을 용천으로 옮겨 관방을 만드는 것이 합당할 듯하나 다만 진을 옮기는 일이라 중난한 데다가 이해와 합당력으로 멀리서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의주 어적도는 지금 거민들이 갈아먹는 땅이 되었는데 배로 건너다니더나 백성들이 매우 고통스럽기는 하나 만약 압력강의 갈래 한 가닥을 잘라서 막아 육지와 연결하게 한다면 반드시 많은 폐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역사를 해내기가 어려운지 쉬운지 일이 많은지 적은지와 잘라 막은 뒤에 오래도록 무너지지 않을 것인지의 여부를 또한 멀리서 헤아리기란 어려우니 모두를 관찰사와 절도사로 하여금 살펴서 헤아려 계문하도록 한 다음에 다시 의논함이 어떠하리까 하니 병조에 계하하였다. 춘조실록국은 중종4년 윤 9월 2일 신여 첫 번째 계사 모화관에서 친렬하다. 춘조실록국은 중종4년 윤 9월 2일 신여 두 번째 계사 좌의정 박원종이 아뢰기를 오늘 진법을 익히는 절차가 대부분 규칙을 잃고 혁명이 잘못 사용되어 의당 상기를 세워야 하는데 먼저 위기를 세우고 의당 각을 불어야 하는데 먼저 기를 세웠습니다. 또한 저쪽 사람과 교전한 뒤에는 꽹과를 치되 의당 잦게 쳐야 하는데 성기게 쳤습니다. 근래 오래도록 강물을 폐지했기 때문에 무신은 진법을 알지 못하고 선전과는 이름만 갖췄을 뿐이니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무사를 폐지할 수 없으니 바라건대 병조 판서로 하여금 때때로 무사를 검열하게 하되 만약 진법대로 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도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금방산에서 타위하며 무사를 검열하고 겸하여 천검하도록 함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춘조실록국은 중종4년 연 9월 2일 신유 세 번째 기사 대관이 전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춘조실록국은 중종4년 연 9월 2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사관은 이 의금부 경력 이적 권석 권응현과 도사 신승준과 형조 정랑 안총과 주아랑 이흠수와 장례원 사이 변수양을 도태시키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근조실록국은 중종4년 연 9월 3일 M술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장례의 사위라도 수령이 합당한지 여부를 정부 부원군 6조 판서 한승부 판윤 이상에게 다시 의논하라 하였다. 중종실록국은 중종4년 윤 9월 3일 M술 두 번째 기사 대간의 전 일을 아뢰었으나 윤회하지 않았다. 중종실록국은 중종4년 윤 9월 4일 개회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춘조실록국은 중종4년 연 9월 4일 개회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국은 중종4년 연 9월 4일 개회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국은 중종4년 연 9월 4일 개회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국은 중종4년 연 9월 5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밀원 부원군 박건의 졸기 부고를 듣게 되자 소선을 드리도록 명하였다. 그는 벼슬사리를 부지런히 하고 관수하게 하였으며 일에 임하였으나 민활하고 신중했으며 여러 조정을 내리섬기되 시종 절조가 한결같았다. 시호를 공간이라고 하였다. 충정실록국은 중종4년 연 9월 5일 갑자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재차 전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충정실록국은 중종4년 연 9월 5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대신의 부고로 성상께서 놀라고 슬프실 것이오나 새 때를 소선하시면 성체에 해로우실까 염려스러우니 내일 아침에는 육선을 드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겠다 하였다. 중종실록국은 중종4년 윤
9월 5일 갑자 네 번째 기사. 김수동, 유순정, 성희안, 이선, 윤금선, 신현무, 이점 등이 인원드리기를 대전의 경관직 조의에 장례의 아들이나 자손에게 수령들의 관직을 제수하지 말라 하였고 고신조의 주의에 수령은 내 외의 사조 및 그 자신의 험절이 있는지 여부를 고찰하여 서경한다 하였으니 수령이 되는 사람은 원래부터 사조를 고찰하여 서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아들과 손자라고만 말하였기 때문에 사조 안에서도 증조와 외조는 비록 장례일지라도 그의 증손자나 외손자는 서경을 받지 못한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송록에 아울러 아내의 사조까지 고찰한다는 문구가 있는 것 때문에 장리의 사위가 수령에 제수되지 못함은 대전의 본뜻과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그 아내의 사조를 고찰한다는 것도 고찰할 수 있는 바가 한 가지만이 아닌데 유독 장리만 가리킨 것이겠습니까? 또한 고찰한다는 것은 역시 결코 하지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대체로 사위는 증손자나 외손자에 비하 고륙지친이 아니요. 자신의 사조와 아내의 사조는 경중이 너무나 다릅니다. 증조와 외조가 장리로서 자기의 사조 중에 끼었더라도 그 연류가 오히려 증손이나 외손에게 미치지 않는데 더구나 처부의 장호이겠습니까? 비록 아내의 사조에 끼이기는 하지만 어찌 험절이 있다 하여 사위를 석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대전의 아들과 손자라는 법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속록의 아내의 사조도 고찰한다는 문구에만 의거하여 사위가 수령이 될수 없게 된다면 이는 속록의 귀에 대여 도리어 대전을 무너뜨리는 것이니 또한 틀린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등의 의견이 이러하기 때문에 전일에 역시 이로써 의논드렸던 것입니다. 하고 유순, 노공필, 김응기, 정강필 등은 의논드리기를 전일 수의할 때 신등이 속록의 수령의 서경은 아울러 아내의 사조까지 고찰한다는 문구를 보았기 때문에 장리의 사위는 수령이 될수 없다는 것으로 의논을 드렸던 것인데 지금 대전의 법으로 증거되어 살펴보니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또한 무오년 일기를 보니 장리의 사위 성몽선이 외직 판관이 되어 서경받지 못했는데 대신들에게 의논하니 대신 순의 의논이 서경하여도 무방하다 하여 이미 전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신등의 의견도 역시 김수동 등과 같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의논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9권 중종4년 윤 9월 5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이를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9권 중종4년 윤 9월 5일 갑자 여섯 번째 기사. 밤에 우박이 오고 천둥하고 번개가 쳤다. 중종실록 9권 중종4년 윤 9월 7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영사 유순정이 아뢰기를 원령을 상고하여 보면 8월에는 천둥과 번개가 비로소 그친다는 것인데 어제 크게 천둥하고 번개가 쳤으니 인사가 아래에서 잘못되었는가 염려됩니다. 마땅히 하늘을 두려워하여 몸을 닦고 허물을 살펴서 재앙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삼공은 마땅히 큰 덕이 있는 사람을 가려야 하는데 신이 묘당의 자리나 차우고 있어 지극히 미안합니다. 하고 지평 허신은 아래기를 우박이 쏟아지고 천둥과 번개가 친 것은 너무도 그런 시기가 아니오니 이는 바로 공고하여 수성해야 할 때입니다. 더군데 폐조 을축년 무렵에 각사 노비들의 신공을 일정한 정액 외에 더 정하되 절반은 수납하였고 그 나머지 바치지 못한 사람은 반정한 이후에도 바치기를 독촉하는데 그 마련해서 바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가 모두 가난하고 조잔한 사람들이오니 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유순정은 아뢰기를 호조에서 혹은 바치고 혹은 바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균평하지 못한 것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바치기를 독촉한 것인데 그중 이미 바친 자의 것을 도로 내줄 수는 없으나 바치지 못한 자에게는 받지 말도록 하시어 백성들에게 편리하도록 하소서 하고 허지는 아뢰기를 전일 행행 때에 그가 앞에서 정소한 자가 100여인이 넘는데 더러는 신소가 부실하다는 죄를 입었고 비록 신소가 적실하더라도 또한 월소 죄를 입었습니다. 율문을 고찰해 보면 이조에서 한 승부에 이첩한 것이나 한 승부에
장래원에 인첩한 것이라면 월소로 논하여도 가하나 그가 앞에서 정서한 것및 등문구를 친 것과 같은 것은 월소의 예가 아닙니다. 다만 신서가 부실하다면 죄를 논할 뿐인데 지금 신서의 실함과 부실함을 들어 보지도 않고 모두 월소죄를 입었었습니다. 이는 율문의 본뜻이 아니므로 원통하고 억울한 백성이 많을 것입니다. 하고 특진관 정광필은 아뢰기를 그는 그가 앞에서 정소한 자를 회사에 내렸는데 모두 부실하였으니 과연 마땅히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원통하고 억울함을 신소해야 할 자가 있는데 법에 구세되어 구애받아 신소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또한 정사의 험이 되는 일입니다. 특근대 세조 때에 한 여인이 그 지아비 억울하게 죽은 것을 신원하지 못하고 있다가 온양행행 때에 막차에 가서 부르짖고 울어 그 원통하고 억울함을 폈다고 하니 만약 시원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일체 막아버리면 불가합니다. 하고 유순정은 아뢰기를 법사에서 만일 회사의 퇴장이 없으면 퇴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상언을 할수 없게 되는데 회사에서 그릇 결단한다면 과연 퇴장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비록 회사의 퇴장이 없는 자일지라도 다만 사헌부의 퇴장을 받아 상언하게 된다 한다면 그가 앞에서 정당하는 자가 반드시 그렇게 분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고 특진관 이우는 아뢰기를 개해년 이전에 거두어들이지 못한 창곡을 국가에서 이미 감해 주도록 하였으니 백성들은 그 혜택을 입음이 지극하겠습니다. 그러나 각 고을 수령들이 퇴마나에 그대로 봉행하지 않고 그중 거두지 못한 사람의 것을 이미 거둔 것처럼 치부해 놓고 그대로 받아먹은 백성에게 징수하는데 그 백성이 절어이거나 도망하여 없어졌으면 온 일가들에게 나누어 받으니 백성들이 매우 괴로워합니다. 전번에 윤순이 감사로 있을 때 문서를 고찰하여 사유를 갖추어 계문하여 썼는데 해조에서 이미 회계에 올렸다는 것으로 반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각도 각 고을의 근본 문서가 아직도 있으니 만일 감사가 근본 문서를 고찰하여 아무 해 이전에 거두지 못한 것을 하나하나 감하여 주면 백성들이 또한 실제로 혜택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증조실록 9권 중종 4년 연 9월 4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원령으로 보면 우레가 있을 때가 아닌데 크게 우레치며 비가 오니 이는 나 내가 덕을 잃은 소치로서 마땅히 공고하여 수승해야 할 때이다. 선일 그가 앞에서 상언한 자 200여인은 혹은 월수하고 혹은 불실한 것이었으니 모두 마땅히 죄를 받아야 하지만 이미 죄를 논하는 것은 할수 없거니와 그 죄를 논하지 않은 자는 논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을 삼공 및 증경, 정승과 해조의 판서 이상에게 수의하라 하였다. 증조실록 9권 중종 4년 연 9월 7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유순 좌의정 박원종 의의정 유순정이 의계하기를 철이 도수를 잃어 지금 우레가 그칠 때를 당했는데도 크게 뇌우와 번개가 있습니다. 전하께서 어찌 실득한 일이 있으시겠습니까? 신등이 실직책을 다하지 못함으로 음량이 시기를 잃은 것이오니 사면되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제 비언으로 내가 매우 미안하다. 어찌 삼공 때문이겠는가? 피험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정광필이 참찬으로서 역시 반열에 있었는데 재상이 농담 삼아 그에게 말하기를 하늘에 우레가 있는 것은 마치 사람이 배가 울리는 것과 같아서 스스로 울다가 스스로 그칠 것인데 사람에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정부도 그 우레가 울리는 것을 어찌 하리요? 하니 정강필이 웃으며 천천히 이르기를 배가 병이 나게 되면 우는 것이지만 배를 조심스럽게 다루지 아니하여 병이 생기게 한 것은 사람인데 어찌 사람에게 책임이었겠는가 하였는데 그의 말하는 것과 도량이 이와 같았다. 유순이 아뢰기를 신이 계해년부터 정성이려 지금 이미 7년이 되었는데 능히 직책을 다하지 못하나 신은 진실로 미안합니다. 또한 근력도 부족하여 선릉 친제 때에도 능히 일을 보지 못하였으니 더욱 미안합니다. 감히 사면되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노승한 대신이어서 수상에 매우 합당하니 올해 그 자리에 있는 것 때문에 혐의스럽게 여겨 피험하기를 청할 것은 없다 하였다. 유순이 또 아뢰기를 태조 때 일을 보면 신하들이 모두 갈렸는데 신은 수상으로 지금까지 갈리지 않았습니다.
감히 번거롭게 상달할 수 없어 억지로 종사해 왔는데 재변이 마침 생기고 보니 더욱 미안한 일이었어. 감히 사면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전 일에도 여러 차례 사면을 청했으나 내가 모두 윤호하지 않았으니 오래 있는 것을 혐의스럽게 여기지 말라 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4년 윤 9월 7일 병인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9권 중종4년 윤 9월 7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유순, 김수동, 박원종, 유순정, 황맹헌 등이 의논드리기를 허경이 아뢰바 각사인 노비들에게 더 배정된 신공과 바치지 못한 사람들을 감해주자는 것은 참으로 마땅합니다. 다만 이에 앞서 해조에서 민간의 이미 거두어 모은 물건을 다 바치도록 하고 그 노비들이 바칠 나머지 저화는 더 배정된 목면의 값에 맞추어 횟수를 계산하여 감하였으니 이도 또한 백성을 편리하게 하는 장사이므로 지금 다시 의논할 것은 없습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4년 윤 9월 7일 병인 여섯 번째 기사. 유순, 김수동, 박원종, 유순정, 권균 등이 의논드리기를 무릇 군민들이 회사에서 잘 처리하여 줄 이의를 가지고 함부로 그가 앞에서 청소하면서 시끄럽게 하기 때문에 해조에서 분부를 받아 청소한 일이 비록 확실한 것이라도 모두 월소로서 류를 적용하여 죄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를 맞이하여 청소한 자에게 월소의 율을 적용하여 논단함은 불가하오니 단지 본 율에 의거하여 시행함이었다 하리까. 이우가 아렌바 감해준 공처를 그대로 독촉하여 받으면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당초에 수령이 받지 못한 것은 이미 받은 것으로 하여 회계에 기록해 버렸으니 지금 감해준 것을 분간하기로 하면 반드시 관계를 부리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회계를 감해서 기록하여 국가의 비축이 감소되게 함은 역시 가볍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4년 윤 9월 7일 병인 일곱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9권 중종4년 윤 9월 7일 병인 여덟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9권 중종4년 윤 9월 8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평 허지 정은 권희맹이 전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영사 박원종이 아뢰기를 근자의 대간이 아랫 말을 들으니 지극히 간절하고 온당합니다. 비록 대전에 실려 있더라도 쓰지 않는 법이니 마땅히 삭제해야 하며 유난하실 것은 없습니다. 중은 개문한 뒤에 잡아 가두는 것이 법이니 경외에서 역시 준행하지 아니하여 쓰지 않는 법인데 실어서 기록하여 무엇하겠습니까? 삭제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승도에 관한 법은 지금 쓰지 않는 것이니 있고 없는 것을 상관할 것이 없다. 그러나 전부터 그대로 두고 삭제하지 아니하여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지금 삭제할 수는 없다 하였다. 박원종이 아뢰기를 조정들의 성헌은 역시 실어서 기록해야 하나 이런 법은 그 연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쓰지 않는 법이니 마땅히 삭제해야 하고 그대로 두어 뒤에 전할 것은 없습니다 하고 시간관 김관은 아뢰기를 옛말에 만일 그 도리가 아닌 것이라면 어찌 3년이나 되도록 기다려야 하는가 하였습니다. 더구나 조종 때 이미 폐지하고 쓰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그것을 삭제해 버린들 어찌 불가하겠습니까? 옛사람이 또 금과 옥조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을 중히 여겨서 한 말입니다. 이와 같은 폐단이 있는 법은 지금 쓰지 않는 것이니 나래를 경영하는 법전에 실어서 기록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특징간 이 개남은 아뢰기를 대전의 보충대 조의에 양이는 보충대에 속한다 하였는데 그 뒤에 이 법을 쓰지 않으므로 중예에 효유하여 양이는 인두 글자를 삭제하여 버리고 다시 인출하도록 한 것이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 도승의 법도 역시 삭제하여 버리고 인출하는 것이 어찌 불가하다겠습니까 하였다. 허지가 아뢰기를 김석필의 일은 비록 이미 의논했습니다마는 속록 서경조의 아울러 아내의 사조까지 고찰한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사조에게 만약 흠절이 있더라도 오히려 석영받을 수 없는데 더구나 처부가 장리인 것이겠습니까? 지금 만약 석영한다면 속록의 법은 폐지될 것입니다. 지난 6일에
내린 우박과 뇌성 번개는 사람의 하는 일이 아래에서 잘못되어 하늘의 변괴가 위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어제 사상 파비 연을 거행했는데 위에서 비록 잔치를 내리시더라도 나라를 걱정해야 할 대신에 어찌 편안하게 악을 울리며 잔치를 할 수 있습니까? 사체에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고 권희명은 아래기를 하늘과 사람 사이의 감흥은 헛되지 않은 것이니 임금께서는 깊이 생각하시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이 악을 울리며 잔치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일입니다. 옛날에는 임금과 신하가 서로 의논하고 가부가 있었는데 지금 신들이 경연에서 비록 아뢰어도 가부의 말씀이 없으십니다. 만약 쾌하게 결단하실 일이라면 즉시 분부를 내리심이 옳게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상 파비연은 전일에 분부한 것으로 어제는 미처 정죄하지 못하였다 하였다. 중종실록국은 중종4년 윤 9월 8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좌이정 박원종이 아뢰기를 신은 지난 여름에 사면하려다가 윤허를 받지 못하고 부득이하여 함부로 정성의 자리에 있어 왔는데 건번 저루가 도수를 잃어 크게 뇌성치며 우박이 오니 마음이 너무도 미안하여 사면되기 바랍니다. 오늘 경련에서 대간이 음량을 고르게 하는 것이 삼공의 소임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 더욱 한심스러워집니다. 전하께서 비록 신에게 소소한 공이 있다고 여기시어 묘당의 직에 있도록 하신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자리는 신이 능히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니 특별히 사면하도록 윤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만약 들어줄 수 있는 일이라면 전일 누차 사면을 청하되 어찌 윤화하지 않았겠는가. 비록 공훈으로 묘당의 소임이 되었지만은 이는 사사로운 은혜가 아니오 바로 사직을 위한 공이니 사면하지 말도록 하라. 하늘의 변경은 마땅히 공고하여 수성함으로써 답하려 한다 하였다. 중종실록국은 중종4년 윤 9월 8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국은 중종4년 윤 9월 8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국은 중종4년 윤 9월 8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회사에서 잘 처리하여 줄 수 있는 일을 함부로 그가 앞에서 정수하여 지극히 분뇨하기 때문에 호소한 일이 비록 실하더라도 모두 월소한 율로 주의를 다스리도록 전일에 이미 분부하였는데 그가를 맞이하여 신소한 자까지 월소한 율을 적용하여 논다남은 불가하니 이 뒤로는 신소한 것이 부실한 사람 이외에 그 나머지는 월수한 율로 주위를 다스리지 말 것을 형조에 분도하라 하였다. 중종실록국은 중종4년 윤 9월 9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집이 권민수 헌납 조방언이 전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화하지 않았다. 지사 김은기 특진관 이작은과 손주 시도관 이사균 검토관 최명창 등이 반복하여 중에게 도첩주는 법을 삭제할 것을 아뢰었으나 역시 윤화하지 않았다. 권민수가 아뢰기를 신이 경상도에 갔다가 듣건대 진벼현에서 지난해에 딸이 그 아비를 죽였는데 관리가 이미 안놈하여 초사를 받고도 즉시 개문하지 않았다 합니다. 천지사에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관리된 자는 마땅히 그의 자제를 방지하였다가 분명히 법대로 형벌을 보여주었어야 옳을 일인데 그 고을 이름이 혁파될 것을 의구하여 그대로 취재하고 보고하지 않다가 옥에서 스스로 죽도록 하였으니 그때 수고한 관리를 주문하시기 바라오며 그 고을도 역시 혁파하여 좋지 못한 세속을 징계하도록 하소서 하고 이 작은은 아래기를 신이 황해도의 금년 농사를 보니 풍년들 가망이 있는 듯 하였는데 7월 26일 뒤에 큰 바람이 불고 비가 와 벼가 모두 상했으며 작년 해주 강령 등의 고을은 또한 충해가 많아 백성들의 생활이 지극히 어려우니 구제할 계책을 미리 강구하지 않았으면 안 되겠습니다. 반정한 뒤에 병진년 이전의 창곡을 감히 감하여 주도록 명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모두 이미 갚아버려 백성들은 실제로 그 혜택을 입지 못했습니다. 만약 정사년 이후의 것으로 5, 6년을 개선하여 감하여 주면 실제로 그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이나 해조에서 반드시 전례를 만들어 놓을 수 없다 하여 방계할 것이오니 대신들에게 의논하셨으면 합니다. 공납하는 저수지 등물은
저주지 등물은 황해도에서 나지 않는 것이므로 전자의 송천이가 감사로 있으면서 나지 않는 곡물을 감하여 주기를 개청하였었는데 해저에서 역시 반개하였으니 바라건대 대신들과 의논하시어 감할 수 있는 물건은 요량하시어 감하여 주심이었다 하리까 하고 권민수는 아뢰기를 신이 복인데 경기 충청 경상 세 도의 농사가 잘 되지 않았는데다가 민간에서는 또 군적 때문에 시끄러워 더욱 서로 떠돌게 되었습니다. 갑자년 이후에 비단 백성들만이 아니라 역자, 관록과 사사의 노비 같은 자들도 유산되고 거의 없어 지금 비록 군적을 다시 만들지만 필시 정확한 인원수는 파악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고 조방은 아뢰기를 금년 농사가 잘 되지 않았는데 경기 각 고을의 수령들은 백성을 돌보지 않고 공채만 독촉하여 받으려고 힘써 비록 재해를 살펴보고서도 실제 내로 보고하지 않으니 백성들은 더욱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김석필의 일은 비록 이미 수위하였지만 서경에 방해로우니 속히 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영사 김수동은 아뢰기를 대전에 단지 아들과 손자만 말하고 사위에게는 미치지 않았으므로 증조와 외조의 허물은 역시 헤아리지 않고 석양하였는데 속록에 아울러 아내의 사조까지를 고찰한 것은 필시 서얼을 분변하는 것입니다. 당상관은 비록 석양을 받지 않는데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상의 혐조를 씻었다 해 모두 수령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전일에 대신들의 의논이 모두 서경에 방해로울 것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신등의 의견도 장래의 사위라도 수령이 될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고 권민수는 아뢰기를 이 법이 있고 보면 서경에 방해롭기는 하지만 아내의 조부는 과연 자기의 조부와 같지 않으나 아내의 아비는 지극히 간절한 사이인데 어찌 고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자등 있게 고찰함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충종실록 9권 충종4년 윤 9월 2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 작은 이 아래 공채 및 생산되지 않는 곡물을 요량해서 가함하자는 것은 삼국 및 해조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충종실록 9권 충종4년 윤 9월 9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시도관 이 사균이 아래기를 그늘에 천재가 있었으니 마땅히 두려운 뜻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더군데 외방에는 실농하여 백성들은 먹을 것이 부족하다니 어찌 수탄이 없겠으며 정사 역시 어찌 잘못이었겠습니까? 천재를 소멸시킬 계책을 진념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최명창은 아뢰기를 상상께서 즉위하신 이후로 정신을 가다듬어 다스리기를 도모하시고 신하들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땅히 절후가 고르고 연사가 풍년들어야 할 것인데 금년은 가을 장마가 달을 이어 화곡이 모두 상했습니다. 천도는 헛되지 않아 감동됨이 있으면 반드시 반응이 있게 되는데 10월의 뇌성은 예로부터 매우 경계한 바입니다. 지금 절우가 비리로 10월은 아니지만 윤 9월의 기후가 10월과 같으니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에게 부지런할 것을 진념하시지 않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예방의 수령들이 연분의 등급을 정할 때 단지 세납 및 공채 거둘 것만 계산하고 민생들의 곤란은 생각지 아니하여 비록 재해가 있어도 실제대로 보고하지 아니하고 전하께서 이 점에 생각을 두시어 도로 감해주라는 분부를 내리셔도 해조에서 경비가 부족할 것을 우려하여 반드시 방개하니 민생들이 어떻게 소복되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천변을 심상하게 여기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하고 이 사균은 아뢰기를 천심은 임금을 인자하게 사랑하여 만약 그때의 정사가 잘못되거나 민간에 질고가 있게 되면 모두 먼저 제의를 내려 경고하지만 만일 크게 무도한 세상에서는 하늘의 경계마저 없으니 이것이 어찌 우연한 이치겠습니까? 마땅히 백성들의 병폐를 찾아보고 두렵게 여기며 스승아의 하늘의 꾸지람에 보답하여 하겠습니다. 하였다. 충종실록 9권 충종4년 윤 9월 9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지금은 바야흐로 하늘의 경계를 조심해야 하는 때이오니 오는 12일 광릉에 행행할 때 낮에 쉬는 곳에 가동이나 아궁을 따라가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실록 9권 중종 4년 윤 9월 9일 무진 다섯 번째 계사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표류민 11명을 쇄환했다. 중종 실록 9권 중종 4년 윤 9월 9일 무진 여섯 번째 계사 대간이 아뢰기를 대전의 도성하는 법을 성상의 하교에 지금 거행하지 않는 것이니 비록 그대로 둔들 무슨 해가 있겠는가 하시나 지금 법을 후세에 남겨 통쾌하게 이단을 협파하도록 해야 할 시기이므로 삭제하여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등이 예법을 고치기가 중난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는 예법을 고치기는 예가 아니고 선왕께서 쓰지 않으시던 패단스러운 법을 삭제하여 버리는 것이니 유난하실 것이 없습니다. 속록을 더 마련한 본인은 대전에 미진한 것을 보충하는 것인데 아울러 아내의 사조까지 고찰한다는 문구가 있는데도 처부의 허물을 헤아리지 않는다면 아울러 고찰한다는 조항을 폐지하고 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내외 족척의 경중에 대한 말이 혹 그럴듯하기는 하지만 어찌 처부의 허물을 고찰하지 아니하고 서경할 수 있습니까? 형조 좌랑 박겸이는 형조의 관원에 합당하지 못하여 이미 도태하였는데 또 합당치 않은 사람을 썼으니 가시기 바라며 영월군수 김정민은 근자의 군적 난관으로 능히 일을 해내지 못하여 논박을 입고 갈렸으니 비록 외임이라도 승진시켜 서임하시면 불가합니다 하였다. 사헌부가 또 아뢰기를 강원도 관찰사 이계복은 전일 승지로 있을 때 실수한 바가 많았었는데 관찰사가 되자 대가는 그가 한 지방의 소임을 하지 못함을 논박하다가 스스로 새로워지게 할 길을 터주지 않을 수 없다고 해 정지했었습니다. 건반에 듣건데 또 중종심을 양양 땅에 데리고 가 양식을 지어 여름을 지내게 하면서 들은 청탁을 받고 옥외 죄수들을 많이 놓아주게 하여 각 골에서 패단을 일으키고 지금은 양식을 주어 철원에 있게 했는데 중은 이미 잡아들이도록 했으니 계복의 직을 갈고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남양부사 박수경은 본래 성질이 부드럽고 나약한 데다가 지금은 술병이 들어 정신이 거칠고 혼란함으로 문서를 봉폐하여 답인하는 일을 혼미하게 하여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연천은 경기의 작은 고을인데다가 또한 패조 때에 퇴폐한 곳인데 현감 양류는 본래부터 분수에 넘치는 짓을 하는 사람으로 사냥을 좋아하여 자기 아래 사람들을 거느리고 사 오일의 양식을 휴대 민간에서 밤을 지내며 가지가지의 패단을 일으킵니다. 또한 고을 안에 포치한다고 쌀 배를 대팔아 못하는 짓이 없이 하고 근자에는 또 술을 만들어 풍간과 백성을 모아 좌우 두 패로 나누어 곡식으로 바꿔드리게 하는데 탐욕 방종함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으니 가시기 바랍니다. 경기의 관찰사는 이와 같은 수령이 있는데도 편출하지 않습니다. 전일의 유서에 만약 폭폄이 적중하게 되지 못하면 마땅히 관찰사까지 아울러 죄 준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또한 이러하니 아울러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수 조남과 곡성현감 박지겸은 모두 임상옥의 사촌으로 연주를 따라 출신하였는데 임숭재가 경상도 최홍준사가로 있을 때 모두 다른 도의 수령으로서 월경회와 영마를 타고 따라다니기를 종사관과 같이 하며 죄 주어야 할 사람은 면해 주기를 청하고 죄 주어서는 안될 사람을 죄 주기를 청하여 방자한 행동을 기탄 없이 하였으니 모두 가시기 바랍니다. 연기 현감 민정은 늙고 둔하여 일을 볼수 없으니 비록 작은 고을이라도 맡기는 것이 부당하고 청해군 이운은 특진관에 합당하지 못하오니 가시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박수경, 양윤, 민정은 채차하고 김정민은 맞추어 제수하는 것이 좋으며 나머지는 윤회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연 9월 9일 무진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연 9월 10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영사 및 대간 시종들이 반복하여 도성의 법을 논하였으나 윤회하지 않았다. 대사관 이세인이 아뢰기를 강원도 관찰사 이계복이 중도를 거느리고 식량을 대주어 공개하도록 하고 창탁을 들어 옥사를 결단함이 많았습니다. 몸이 한 지방의 소임에 있으면서 하는 짓이 이와 같으니 그 나머지 행사는 이로 미루어 알수 있는 일입니다.
속히 갈고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동지사 김전은 아뢰기를 미에서 모름지기 근본을 단정히 하고 근원을 맑게 한 뒤에야 사도가 행해지지 못하는 곳인데 위에서 이미 사와 정의 분별을 쾌하게 결단하지 않으므로 이 계복을 하는 짓이 또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대전을 인출하는 역사가 거의 다 이루어져 가는데 다 끝나기 전에 속히 삭제하여 버리도록 분부하소서 하고 영사 성의하는 아뢰기를 지금은 이미 쓰지 않으니 뒤에도 시행될 수 없는데 알수 없습니다만 성상의 뜻은 후세에 유전시키고자 삭제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신등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계복의 소위는 신이 조정 일에 있었어도 오히려 다 알지 못하고 있는데 또한 어찌 외방의 일을 알겠습니까? 대체로 선비들이 혹은 산 사이에서 글을 읽게 되고 혹은 산을 구경하다가 알게 되는 중이 많은데 계복이 참으로 현혹되어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본래부터 아는 사이에서 그런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추구한 다음에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늘의 홍주 목사 이세홍은 간 뒤에 추구하였는데 다만 공제로 장 60에 처했을 뿐이고 그의 죄가 파직에 이르지는 않았었습니다. 소신이 중조에 내왕할 때에 보았던 일입니다. 관내에 있던 어사는 이쁜 관원이었는데 호부에서 군량에 모래와 흙이 섞인 것을 주문하게 되자 어사가 능히 금가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사자를 보내 잡아가는데 역전하여 빨리 달려가 곤란하고 고초스러운 상황을 참아볼 수 없었습니다. 생각에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였으리라고 여겨 그곳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모두들 하는 말이 복초하면 공제로 장 80에 처할 뿐이어서 은으로 속바치고 직으로 돌아간다고 하여 죄는 심히 가벼운데도 엄중하고 혹독함이 이와 같았습니다. 중조 사람들도 역시 거기에 합당하지 못하게 여겼습니다. 대체로 이와 같은 일은 재상이 아뢰거나 혹은 대관이 아뢰거나 하여 옳고 그름을 따져 밝히게 한 연후에 다스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고 이 세인은 아뢰기를 특건대 인문제의 자식이 장차 중의위에 들어가 소속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의 하라협이 임원주는 이미 간사한 행위가 있었고 임사홍은 종사를 기울어뜨리고 위태롭게 한 주인입니다. 장우를 범한 관리도 자기의 허물 때문에 오히려 자손이 금고되는데 나라를 그르친 간신의 자손을 어찌 녹받는 직에 붙여줄 수 있겠습니까? 모름지기 공신의 반열에서 삭제하여 그 자손들로 하여금 사류에 낄수 없도록 하소서 하고 성희하는 아뢰기를 임사홍이 날마다 음모를 일삼아 폐주를 속이고 유혹하였는데 그의 행위를 보면 왕망이 한 나라 왕위를 몰래 옮긴 것을 본받아 대위를 아싸 차지하려 한 것입니다. 전국할 때에 그 원악이 있기 때문에 다만 먼저 잘라 없앴을 뿐 분명하게 그의 죄악을 공포해 자손들을 금고시킬 절목을 정하지 않았었는데 이제야 말로 그 절목을 정하여야 합니다 하고 이 세인은 아뢰기를 옛날에 장간지 등이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삼사를 제거하지 않았다가 마침내 큰 화가 있었습니다. 원중과 사홍이 되도록 그들의 악을 써먹었으니 이제 그의 남은 얼들은 다시 사류에 끼게 할수 없습니다. 모름지기 시급하게 공신에서 삭제하여야 합니다. 하고 특징과 이점은 아뢰기를 신이 사는 이천의 같은 마을에 사홍의 삼사촌들이 있는데 그 족속들은 지금도 모두가 그의 죄가 파급될까 하여 두려워합니다. 한때 죄 없는 사람들도 사홍 때문에 큰 화를 입은 사람들이 많은데 단지 사홍 한 사람만 죄주고 그의 자손은 아니니 녹을 먹는 것이 가합니까? 모름지기 시급하게 공신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하고 성의하는 아뢰기를 사홍의 일은 반드시 신등이 아랜 뒤에야 알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신이 덕건대 그의 자식 희제는 다소 식견이 있었는데 그의 아비가 방자한 짓을 마음대로 함으로 많이 가나이 만류하니 사홍이 성내어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희제가 그 아비를 뵈러 가니 아비가 회피하였습니다. 종들에게 물으니 사홍이 승려의 집에서 업무를 꾸미는 모양이었습니다. 희제가 가니 또 그저라고 보지 않으므로 희제가 문 밖에서 통곡하다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부자 사이에도 잔인함이 또한 이러하였는데 더구나 인군과 신하 사이에 있었으이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근래의 송사가 오래도록 지체되었으니 송사 맡은 관원을 도태시키심이 실로 지당하오니 저기 조에 사람들을 도태시키면
의정부와 육조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이 이조 판서가 되었을 적에 기강이 해이해졌던 나머지를 이어받아 개연히 정부와 더불어 의논하여 널리 들어보고 정밀하게 도태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자상히 들어보니 더러는 부당하게 도태된 사람도 끼어 있었습니다. 문견의 착오란 이런 것이어서 임금님 인물의 진퇴를 매우 가볍게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사관원에서 반드시 지극히 공정한 의논을 들어보고 아뢰어 도태시켰을 것이니 어찌 헛되게 그르침이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본래 사관원의 책임이 아니니 마땅히 해조 및 정부와 더불어 널리 물어보고 진퇴시키심이 지당합니다. 대체로 임금이 사람을 쓰거나 버릴 때는 반드시 좌우 사람들에게 널리 물어보아 모두가 현명하다고 한 연후에 출사시키고 모두가 현명하지 못하다고 한 연후에 물리친다면 한 사람을 출사시키심으로써 천만 사람들을 모두 권장하게 되고 한 사람을 물리침으로써 천만 사람을 모두 징계하게 되는 것이니 삼가고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이 세인은 아뢰기를 성의안의 말이 지당합니다. 그러나 대신이 말하지 않으므로 소신이 말하는 것입니다. 당초에서 사관원에서 마음대로 도태시킨 것이 아니라 전조로 하여금 도태시키기를 청했는데 사관원에 도태시키도록 명하심으로 감히 도태시킨 것입니다. 하고 성의하는 아뢰기를 신이 중조에 들어갔을 적에 보니 표지가 누른 치부책이 마치 우리나라의 공좌부와 같았는데 사방의 직사들을 어느 해에 어느 곳에 산 것, 어느 해에 농사를 짓되 밭몇 경을 경작한 것, 어느 해 과거에 어느 해에 어느 무슨 직에 들어간 것을 종합해서 기록하여 9년이 된 연후에 합계에서 실적을 상고하여 만일 현명한 사람이면 혹수령으로 발탁하고 만일 현명하지 못하면 수령을 편직하여 승을 받기도 삼기도 하고 이는 바로 당우 때에 3년 만에 실적을 상고하고 세번 실적을 상고하여 올리고 내리고 하던 유법으로서 진퇴시키기를 가볍게 여기지 않음이 이와 같았습니다. 지금은 한때의 새로 출신한 선비들을 홍 말재주가 교묘하면 모두 현명하게 여기고 혹 순실하고 근실한 선비가 비록 속에는 간직한 바가 있으나 언어와 동작이 민원하지 못하며 경박한 사람들이 현명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사람을 쓰려면 마땅히 속마음을 텅 비우고 아량을 넓게 하여 혹은 언어 혹은 행적으로 해야 할 것이요 한 가지만으로 개가라에 취함은 불가합니다. 덧근데 성종 때의 최한정은 말이 둔한 침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홍문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성종께서는 환하게 그의 현명함을 아시는데 임사홍이 뜻에 맞지 않아 경영관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갈기를 청하니 성종께서 재주와 덕은 어느 것이 중한가? 너가 취하는 바와 내가 취하는 바는 크게 다르다 하셨고 얼마 안 가서 한정을 발탁할 대사관을 삼았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기란 그렇게 어려워 구중궁궐 안에서 사람을 진퇴시키기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오니 모른즉이 삼가고 무겁게 하시어 한때의 경박한 버릇이 단번에 고쳐지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상이 비답하지 않았다. 충정실록 9권 중종 4년 연 9월 10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장원서가 분재한 국화를 올리니 전교하기를 전일에 상전 외에 좌파를 올리지 말라는 것을 이미 분부했는데 어찌하여 이 꽃을 올리느냐 하니 정원이 아뢰기를 승전을 고찰하건대 지난 무진년 11월에 전교하시기를 이 뒤로는 만약 그철의 꽃이 아니거든 상전 외에는 진상하지 말도록 하라 하셨는데 그때의 전지가 이와 같으므로 장원이 필시 국화는 철꽃이라 여겨 진상한 것인가 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철꽃이더라도 진상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꽃을 안 좋아해. 충정실록 9권 중종 4년 윤 9월 10일 기사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충정실록 9권 중종 4년 윤 9월 10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전지하기를 외로운 나 같은 박덕한 몸이 외람되이 신민의 위에 있으면서 정사가 증을 얻지 못하고 혜택이 만물에게 미치지 못하여 아래로는 많은 민생들을 성취시키지 못하고 위로는 하늘의 마음을 받들지 못하였는데 바로 이달 초 6일 밤에 뇌성하고 번개치며 우박이 내리는 이변이 있었다. 지금 천지의 기운이 폐장되는 때가 되었는데 갑자기 진동하여 놀라게 되는 변이 일어났다. 하늘은 헛되이 꾸짖지 않는 것이니
어찌 불러들이는 일이 없겠는가? 유리된 백성들이 위로해주고 오도록 하며 안정시켜주고 무이게 하는 혜택을 입지 못하여 근심과 원망이 오래 쌓였사인가? 수령들이 능히 덕 있는 뜻은 펴지 못하고 함부로 거둠과 전과 같이 했사인가? 밖으로는 각도와 안으로는 각 사이에 송사가 적체되고 모두 사무가 폐지되고 해이해져 공정한 도는 행해지지 않고 간사와 허위가 뜻을 얻게 되어서인가? 변방의 방비가 허술해지고 군졸이 여위고 약하여 의외의 병거가 조석간에 박두했는데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매양 한 가지라도 이를 생각하노라면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한다. 조정들의 무거운 부탁감, 인생들의 정성스러운 바라는 소원이 오로지 내몸 하나에 달렸는데 이어받아 지켜온 이래 지금 4년 동안에 해마다 흉년 들어 백성들의 생업이 오랫동안 황폐되었고 재앙이 자주 내려 하늘의 꾸지람이 더욱 엄중하다. 하늘의 경고는 비록 나의 덕 없는 탓이나 치라는 또한 여러 관원에게서 일어나는 것이니 아 나의 중외의 신료들이여 나의 마음속을 깊이 생각하여 그 마음을 정일하고 결백하게 하여 각기 그 직책을 다하되 상하가 서로 닦아 변괴가 스스로 그치도록 하기를 바란다. 이를 의정부에 분부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4년 윤 9월 10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중종실록 9권 중종4년 윤 9월 11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란 대전을 반포한 뒤 어느 때에 다시 인출했으며 도성을 혁파한 뒤에 또한 다시 인출했는지를 고찰하여 아뢰도록 하라. 또한 대전을 새로 몇 건을 인출하며 지금 이미 몇 장이나 인출했는지 아울러 고찰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니 정운이 아뢰기를 을사년에 대전을 반포한 뒤 임자년에 도성을 혁파하도록 명하셨는데 이제까지 다시 인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본의 나라에서 쓸것 1,000건을 이미 22장 인출했습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4년 연 9월 12일 신내 첫 번째 기사 위에서 광릉에 진재하고 또 봉선전에 이르러 다례를 거행하였다. 환궁할 때 대주정에 이르러 종재 이품 이상 및 대관 홍문관 제의장에게 술을 내리도록 명하고 좌위의 별시위 황순이 노루수를 쏘아 잡아 바치니 술을 내리고 대전 일부를 주었다. 중종실록 9권 중종4년 연 9월 13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전일 경련에서 집이 권민수가 아뢰기를 진보골에서 딸이 그 아비를 죽였는데 추구한 관리가 즉시 결안하여 계문하지 않았으니 그때의 관리를 추구하고 그 골도 혁파하시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관리는 추구하도록 하되 고우를 혁파하는 일은 뒷날 의득할 때 부원군 이상에게 수위하겠다 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4년 윤 9월 13일 임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일을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9권 중종4년 윤 9월 14일 계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조계를 들었다. 이어 주호강에 나아갔다. 사간 김극핍 장령 한효원이 도승 및 박겸인의 일을 아뢰었다. 또 아뢰기를 이 운은 특진관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가 폐조에 있을 때 사직의 위태함이 아침 아니면 저녁이었으니 조금이라도 조수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늘이나 사람들의 뜻이 이미 참 임금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었으니 비록 계책을 결정하여 거사는 못하더라도 겨우 성 밖의 연기만 보고서도 반드시 그이한 것을 알 일인데 이 우등의 생각은 폐조가 오래 갈 것으로 여겨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정하던 날 창황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다가 숙으로에서 도망하여 나왔던 것입니다. 어찌 경영관에 합당하겠습니까? 승지 윤장 조계영 이우 등이 반정 때 숙으로에서 도망하여 나와 공신에 참여하게 되니 당시 사람들이 숙우군이라고 지목하였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우 등의 일은 이에 앞서서도 대관들의 처리가 없다는 것으로 논하기에 누가 가장 그러냐고 물었더니 승지 세 사람이라고만 대답하고 가장 그런 자를 분별하지 않았었다. 어찌 한갓 이것 때문에 특진관이 되지 못하겠는가? 나머지도 모두 윤회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4년 윤
9월 15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 칠록국원 중종 4년 윤 9월 15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삿강에 나아가다. 중종 칠록국원 중종 4년 윤 9월 15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정원의 전교 하기를 금년에는 각도의 진전은 세 납을 모두 면해 주도록 하라 하였다. 중종실록국원 중종4년 윤 9월 15일 갑술 네 번째 기사 대간이 도성법을 삭제하는 것과 이우 등의 이의를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중종실록국원 중종4년 윤 9월 16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지평 허지 정은 권 희맹이 도성의 법 삭제와 이우 등의 이의를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